자,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장관 후보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먼저 세 가지로 요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허위 혼인 신고라고 해서 1975년도에 안경환 후보자가 본인이 강제로 혼인 신고를 한 것이 의혹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들 퇴학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네 번째는 안경환 후보자가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 여성과 관련해서 비하하는 그렇죠. 태도들을 굉장히 많이 취했다. 그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의혹으로 연일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자, 먼저 허위 신고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판결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판결문을 보면요. 청구인,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피청구인, 그러니까 과거에 혼인신고를 당한 분과 친지소개로 알게 돼서 교제를 했으나 상호 맞지 않아서 안경환 후보자가 약속 혼인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 쪽에서요? 예, 맞습니다. 여자 쪽에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또 혼인하게 될 것이다, 결혼하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서 강제로 혼인신고를 했다. 이런 예금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엔 그래서 그 혼인신고가 무효화됐는데 여성한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사건 사례 중에?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나 그 70년대나 8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네. 이혼이 좀 흔치 않았고요. 그렇죠. 이혼을 하면 가문의 수치로 생각하는 네. 그 가부장적인 집안도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똑같은 일이지만 혼인무효로 돌리는 수도 있었습니다. 네. 혼인무효하면 이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거고 네. 이혼은 혼인이 되었다가 서로 헤어진 거고 네. 그러면 혼인무효가 되면 우리는 아예 결혼한 게 없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이다, 과거가. 네.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혼인무효를 했는데 네. 이걸 떠나서라도 진짜 혼인무효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여성이 네. 어떤 남성을 정말 좋아해 제가 짝사랑했죠. 네. 그래서 그 결혼하고 싶은데 남성이 안 해주니까 네. 혼자서 네. 자기 혼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그 남자의 뭐 도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 위조해야죠. 위조해서요.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안경환 후보자 말이 정말이라면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무효로 만들기 위해 서로 합의하였다면 이거는 한 일방의 그 양해가 네. 있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는 안 되지만은 만일에 안경환 후보자가 자백한 대로 네. 이야기하면 이거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거죠.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아하. 다만 처벌받지 않을 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범죄를 경력을 갖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이거를 몰랐을까요? 아, 지금 현재는 그, 저기,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이제 그, 낸 그 제적 등본.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근데 아마 그, 검증 절차에서는 아마 가족 관계 등록부를 냈을 가능성이 많고. 네. 거기에는 저게 기재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안경환 후보자가 아마 검증 단계에서 분명히 질문이 갔을 거거든요. 네. 어떤 범죄 경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안경환 후보자로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별로 의식을 안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만 내면 거기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니까 네. 그걸로 아마 지나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에 대해서 해명,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재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말았는데요. 호적, 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호적만 떼봐도 빨갛게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이 안에, 그러니까 과거에 판결을 받았던 네.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네. 호적은 당연히 인사검증할 때 내야 될 기본 서류 중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하면서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는 있죠. 제 호적 등본에, 지금 재적 등본에 정확히 네. 말하면은 네. 좀 더 가입표가 쳐져 있는 거고 네. 재적 등본인데 저걸 제출 안 하더라도 있죠. 네. 본인은 명백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판결까지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렇죠. 피청구인 피고라고 생각 이야기하겠습니다. 피고로 돼 있는데 그걸 몰랐을 리는 없죠. 네. 그렇다면은 그 판결문 내용 그대로 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명백히 그 판결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안경환 후보자가 몰랐다는 거는 그건 도저히 성립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검증 단계에서 이걸 갖다 숨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저걸 냈건 안 냈건 네. 이런 사실을 숨겼다는 거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장관 후보자인데 그렇죠. 가장 위법적인 일.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말한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나중에 이야기할 때 네. 그런 건 도덕적인 문제인데요. 이거는 법률 비법 위법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숨겼다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의혹이죠. 그러니까 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저 부분을 알았던 것 같고요. 아,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안경환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네. 며칠 전에 청와대가 이거 발표하기 며칠 전에 네. 물어와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 설명을 네. 했다 그렇게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아까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년대에는 그런 일이 이혼의 방법으로도 사용됐고 네. 그러다 보니 과거 일이고 그러다 보니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2006년도에 이분이 국가인권위원장 할 때도 이미 한번 검증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었겠다라고 좀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추측이 듭니다. 2006년도 인권위원장 할 때 이 부분을 실제로 밝혀서 해명을 했었죠? 네, 그때도 해명을 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여권에서는 이게 일종의 순회보다 네. 무슨 그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이렇게 살기 위한 뭐 현대판 뭐 선녀 나무꾼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일단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그 의사와 반해서 사문서를 위조해 가면서까지 네. 혼인을 이렇게 또 위조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네. 굉장히 좀 그 거슬리는 부분이고요. 네. 더구나 지금 이 안경환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의 어떤 그, 그렇죠.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의 이런 헌결들이 이런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동력을 굉장히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네. 또 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들의 퇴학 처분에 압력을 넣어서 좀 처분을 완화시켰다. 이런 의혹이죠. 이유정 기자, 요약해 주시죠. 어떤 상황이었죠? 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2014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 있는 한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기숙사가 딸린 학교에 다녔는데 네. 여기에서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여학생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남녀간이 섞이지 못하도록 매우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처벌이 내려집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그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선도 위원회가 열렸고 그래서 그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안경환 후보자가 탄원서를 제출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1주간 자숙기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집니다. 당시 교장이었던 분은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 게 내 평소 교육 철학이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 안경환 후보자, 이 아들의 퇴학 처분에 압력을 넣었다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면서 오늘 오전에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에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쓴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말 중에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네, 어떤 부분이죠? 지금 그 안경환 후보자 전체적인 말은
본인이 학교에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고위공직자가 그런 게 네. 없다는 지금 취지의 그렇죠. 지금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말 중에 보면요. 학교에서 탄원서 제출 요구해왔다고 지금 그럽니다. 네. 그렇다면 저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일 학교장 이런 분이 그걸 했다면은 이걸 네. 봐주기 위해서 탄원서를 그렇죠.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데 네. 뭔가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탄원서는 아쉬운 사람이 그러니까 써서 내는 건데 학교 측에서 징계 재심을 하면서 먼저 탄원서를 갖고 와라. 어떤 정상 참작 사유를 좀 우리도 그런 거 하거든요. 재판할 때도 네. 이 사람을 봐주긴 봐줘야겠는데 네. 뭔가 없으면은 그 저기 뭐 좀 탄원서 같은 거 좀 얻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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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야지 우리도 뭐 이렇게 아까 말한 태학에서 뭐 징계를 감경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런 그렇죠. 사정 변화가 없는데 감경한다는 거는 그건 좀 봐준 게 아니냐 난 말을 나중에 네. 분명히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경환 후보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중에 모순되는 게 분명히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안 후보자가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공개하겠다. 그 공개한 탄원서가 이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 또 문제된 여학생에게는 최대한 관대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네. 그 안경환 그 후보자 아들이 그 자취 그 기숙사 방으로 여학생을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또 바깥에다도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학교에서 그렇다면, 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여학생은 일종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피해자에게 대해서 뭐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건 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신 말씀. 아까 보여주신 탄원서가 이제 두 번의 탄원서가 제출이 됩니다. 네. 그 2014년 12월 30일 정도에 A4용지 반 정도에 탄원서가 제출이 되고 네. 그 나흘 후인 2015년 1월 3일에 두 번째 2차 탄원서가 제출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분량이 좀 더 많아져서 A4 용지 한 두 장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 방금 언급하신 내용 아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다만 졸업장을 얻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발 퇴학만 시켜주지 그렇죠. 말아주십시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여학생도 아마 어떤 갔던 처벌을 아마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내용을 담은 1, 2차 탄원서가 제출이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학이 취소가 되고 네.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정 기자가 아까 이 설명을 할 때 이 학교가 그 남녀 분리를 하는데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학교다라고 했는데 요 비슷한 사례에서 퇴학 처분을 그냥 받은 학생이 다른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올해 한 건의 사례가 있는데요. 네. 올해 한 고등학교 3학년 남자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대변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자 여자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여학생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역시 선도위원회에 올라갔고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번복되거나 감형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이 부모도 역시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과민성, 스트레스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있어서 대변을 쉽게 찾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가져갔고 또 탄원서도 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학교에서 탄원서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부분에서는 네. 또 학교에서 탄원서를 갖고 오라는 소리가 없었네요. 네. 자, 이래서 또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잠시만요. 근데 이 안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 수시에 합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수시면은 이 학적 기록부, 말하자면 생활 기록부에 이런 거를 다 적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징계 사안이 다 있었을 텐데 있었으면은 합격하는데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면 그게 네. 학적부에 오르고 그것이 영향을 줘서 수시에 합격하는데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탄원서를 내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퇴학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대신에 네. 이루어진 게 뭐냐면 1주간의 자숙 기간 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주간의 자숙 기간은 학적부에 오를 정도의 그럴 만한 뭐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학적부에 그렇군. 오르지 않았고, 네. 그것 때문에 결국 수시 합격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네. 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 후보자가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이야기가 과거 저서에 표현한 여성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성인식 내용이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 저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고 판단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 책 말고 또 다른 책에서도 계속 이 성인식에 대한 좀 문제가 되는 표현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책입니다. 사랑과 사상의 거리지기라는 책인데 역시 안 후보자가 쓴 책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황동색으로 구운 허벅지는 영락 없이 원통 난로를 허리 감은 채 칼질을 기다리는 수발하기용 돈육을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 일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서양 여자의 벗은 몸에서는 짐승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또 있습니다. 뜻밖에도 동양 여성이다. 작지만 당당한 가슴이다. 숨이 막힐 듯한 전율이다. 자, 이런 표현들 글쎄요. 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인식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 같아요. 네, 처음에 한 가지 표현이 나왔을 때 뭐 악마적인 편집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어적인 처음에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 비슷한 류의 또 성적인 것도 수치심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악마적인 편집이다라고 이렇게 방어할 수가 있을지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좀 그 표현들은 문학에서나 좀 가능하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채통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의혹.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허위 혼인 신고, 그리고 아들 퇴학 처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성 비하 논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결론은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네, 쉽게 말하면 허위 시혼인 신고는 그때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네, 인정하고 인정을 했고요. 네, 아들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 이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한 겁니다. 여성 비하 논란 여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네. 자,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더 심한 공격을 이제 받게 될 텐데 글쎄요. 직접 기자회견까지 자처한 걸 보면 그랬습니다. 첫 말이 아 이거 자진 철회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적극 해명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끝까지 후보로서 남겠다.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요. 네. 뭐 다른 자기 사생활과 무관하게 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갖다 이행하겠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그 1990년대에 그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검사라고 있었죠. 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니 폴리테라고. 깨끗한 손. 네. 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있죠. 내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네. 물론 안경환 후보자 좀 전에 우리 이유정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참 관여도 없고 한다 하지만은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야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눈뜨고는 못 볼 참사가 한시가 멀다 하고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거의 도착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상한 성관념, 법학도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 혼인 신고 전력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기준을 자신에게 되돌아보고 맞추지 못하면 신속히 거취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 오래 걸다가 새 사람을 찾아서 끼울 만큼 황당하지 않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하태경 의원도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안경환 내정자 여성 비하의 허위 혼인 신고, 백으로 아들 퇴학 처분 철회까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에 적합한 분이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야당 측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길진균 차장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철회할 움직임이나 뭐 그런 입장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아까 안경환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그렇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런 기자회견을 하고 무슨 메시지를 낼 때는 청와대 측과 다 조율을 해서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분명히 청문회에 나가서 충분히 해명을 해보고 네. 정면 돌파를 하자. 네. 김상종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부분의 의혹이 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또 해명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물론 주말을 거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거나 네. 또 다른 의혹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청와대 쪽에서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우택 원내대표는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이 두 사람을 국회로 불러드리겠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로 출석시켜서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빚어지고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기나 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안 후보자를 만난 뭐 몇몇 기자들 얘기는 네. 10대의 어떤 순수한 영혼을 가진 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의 음주운전 네. 그것을 또 고백을 했고 네. 그래서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것도 역시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그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어느 정도 뭐 선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연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겠는가. 이건 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인사청문회 열어주는 것조차도 지금 그렇게 그 호락호락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갖다가 10분 활용해서 앞으로 네. 조국 민정수석 네. 국회에 굉장히 자주 부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네 번째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5위로 꼽아본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우병우 씨 힘내세요라고 외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아빠 힘내세요도 아니고 우병우 씨 힘내세요인데요. 네.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입니다. 아하. 이전에도 이런 사실들이 있었어요. 2월 달에 보면요. 이때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 네. 법원에 들어갈 때 우병우 씨 힘내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병우 전 수석 오늘 법정에서요. 22분 동안 진술을 했는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이제 땅 처가 땅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됐다.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마치 뭐 개입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쭉 알려져 왔는데 사실은 국정농단과 관계없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기소가 됐다. 네. 결국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가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우병우라는 사람 자체를 타겟으로 해서 이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그 항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하게 느낀다,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4월입니다. 이 차은택 씨가 기획한 한류 체험장에 갔던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인데요. K스타일 허브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송중기 씨와 직접 만났었는데 자, 이 만남 이후에 송중기 씨에 대한 아주 깨알 지시를 내려서 그 부분이 지금 내용이 또 드러났다고요? 네, 이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 보통 대통령이 어떤 사안을 깨알같이 지시를 하지를 않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지 않았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예약 기능, 체험 블로그, 영문 홈페이지에 없는 것이 문제다. 아, 대통령이 이걸 다 직접 지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우 세밀하게 얘기했고요. 네. 송중기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해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중기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의 홍보 자료를 보완해달라. 네. 그리고 건물 앞에
그게 이제 한국관광공사라고 지금 청계천변에 있는 쪽인데 네. 거기 앞에다가 입간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야.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사실 정부 예산도 늘었습니다. 네. 또 관련 예산 여기에 맨 처음에 26억 원이 그 K스타일 허브에 배정이 됐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늘어서 171억 원이 됐고요.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에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태양의 후예가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송중기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해라. 그리고 건물 앞에 입간판도 만들어 세워라. 홍보 자료도 태양의 후예들 내용을 좀 보충을 해라. 글쎄요, 진짜 이거는 팬클럽 수준의 관심과 이 배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네.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한다는 게 참 예외적이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뭐 상당히 10배 이상 늘어난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담당한 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어떤 이득을 받는 쪽이 대통령을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고. 그 다음. 저게 대통령이 어떤 송중기 씨 저도 좋아합니다만 그 팬심이라는 거 있죠. 네. 일반인 같으면 좋으면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든 좋아할 수 있겠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이러시면 좀 곤란하다. 네. 대통령은 어떤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건 네. 누구나 가져야 될 거지만은 결국 이런 게 결국 최순실 씨와 관계도 네. 어떤 대통령의 균형 감각 한쪽에 어떤 꼽히면 그 사람의 장단점을 전혀 안 보고 그냥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좋아하는 네. 이게 여기도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대중이 일단 한류스타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중이 한류스타를 좋아하니까 그런 한류스타에 대통령도 좀 편승하자. 네. 그렇게 하면 함으로써 이제 대통령도 대중적 지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류를 국정 홍보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죠. 네. 대통령 홍보에도 활용하는 것이고요. 더구나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마가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캐릭터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대통령으로서 매력적인 어떤 그 홍보의 어떤 그 대상이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요. 송중기 씨와 직접 만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청년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뭐냐면 네. 아, 이게 제일 이쁘네요. 네. 이게 제일 이쁘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다섯 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른 7위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